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내 사랑하는 친구 명수를 만났어요. 박명수를. 명수에 대해서 중복이도록 하고 있었거든요. 명수랑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나는 뭐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명수 야 조혜라 뭐하냐 라고 성경을 읽었어. 근데 걔의 입을 통한 고백이 끝내준 거. 정말 자기 조카가 너무도 많이 아파가지고 위험했대요.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대. 이 조카를 낳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. 그 조카가 살아난 거야. 그래서 명수가 교회를 다닙니다. 명수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다라고 고백을.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책을 보냈죠.